오늘부터 변화산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참 추운 날 3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알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묵상집 잘 활용하시고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랬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비하심이다.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사랑하심은 우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성경을 보면 좋겠다. 저에게 그려졌던 이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이거든요. 궁금한 분들은 그 전후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리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선포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경 2개와 영어 성경 2개를 다른 버전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영어식의 표현이 어떤 때는 이렇게 와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 강림하사 came down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서서 과거형으로 stood라고 되어 있고요. 선포하시고 proclaimed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식의 표현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구나. 그리고 선포하셨구나.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교인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연습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힘든 게 우리들 사랑해서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사랑할 때를 기다리지만 우리들이 사랑하려고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포하셨냐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심을 선포하고 이런 분이심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변화산 기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의지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이 사랑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원어를 가지고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라틴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모르잖아요. 그리고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먼저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자, 헤세드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또 이와 비슷한 단어인데 하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눈. 그리고 라훔. 라훔. 헤세드 그 다음에 하눈 라훔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물론 내일 또 잊어버리실 걸 알아요. 근데 또 반복할 거니까.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은혜로움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려 구약에서만 24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의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대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자 원하시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25편 7절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기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젊은 시절을,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하니 제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따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헤세드예요. 여러분들의 자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이 모든 것이 헤세드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헤세드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로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우리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오지 못해요. 왜?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헤세드는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하다
살아가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헤세드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일반적이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엑싯이 있어요. 빠져나가는 거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출구 전략 엑싯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사랑,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일 수 있고요. 우리들이 조금 비슷하게 비유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죠? 여러분들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1등하면 자랑스럽죠. 그러나 1등을 하지 못해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것과 사랑스러운 건 다른 것이죠.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기독교계의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 못하는데 몇 주 전입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분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지 몰랐어요.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신앙인의 가정에 어떻게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딸은 가출을 일삼았고요. 그 딸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도 가출을 하다 보니까 가출하는 부모들 모임이 이렇게 생겨서 가출하는 딸 잡아오기 이런 방법도 이제 생길 만큼 딸이 가출을 한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날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나간 저 자식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가출을 했는데 나가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딸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딸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딸에게 한 번은 물어봐야 했대요. 딸아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 존재 자체가 불만이야. 아버지가 딸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아픔 가운데도 딸을 잊지 못하는, 딸이 집을 나가면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헤세드예요.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알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죠.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키우며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닉 부이치치가 팔과 다리는 없었지만 말을 잘하고 훌륭한 강연가였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지만 아들은 상처만 받았어요. 데리고 온 그 며느리감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가 닉처럼 팔다리가 없어도 사랑하고 키울 수 있겠니? 그때 며느리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요. 아름다운 가정이죠. 아름다운 복된 자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왜? 사람이니까.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출구 전략이 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는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몇 개가 성경에 꼭 등장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함이로다, 신실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랑을 우리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치도다.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며 변화산을 오르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 사랑을 고백하기를, 나도 이 사랑을 알 수 있기를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헤세드와 더불어서
이 한운 그리고 라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운이라고 하는 말 앞에 엘 한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 한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리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와줬던 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고 제가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자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조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구나. 또 여기 이 라훔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머니의 태,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서 완벽하게 보호함을 받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유대 광야를 갔어요. 거기를 가면서 다윗이 도망을 다녔던 수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엔게디 광야를 보았어요. 사울이요 몇 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엔게디 광야가 그렇게 넓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 광야 하면 보이는 곳이 광야예요. 다윗이요 3년을 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것이 라훔이었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그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몇 명이 네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무감각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고백될 때 우리는 헤세드, 라훔, 그 사랑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곡이 뭡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 사랑을 변질시키는 거죠.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이 왜곡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이제 떠올랐던 그런 기억입니다. 2년쯤 전인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이 나고 1년쯤 지났을 때니까 제가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야구 경기를 이렇게 관람을 합니다. 다 같이 가서 야구 봅시다. 그래서 그 잠실 야구장에 제 기억에 아마 LG하고 SK하고 경기가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야구장에 갔는데 갔더니 그날이 세월호 일주기 되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야구장에서는 세월호 일주기이기 때문에 치어리더 없이 응원 없이 조용히 경기를 한다 그러고 저희 목회자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우리 조용히 들어가서 보고 오자, 우리도 조용히 지나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앉은 자리가 야구 중계를 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는 자리인 거예요.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공인이잖아요.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몇십 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이렇게 턱을 가리고 얼굴을 좀 가리고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카메라로. 저도 막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리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절 찍는지 알고 계속 이렇게 내가 스스로 얼마나 이렇게 창피하든지 내가 그래도 누가 알아보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글쎄 그런 마음 아닐까?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엉뚱하게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데 우리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 내가 너무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왜곡하지 말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일서를 기억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받으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 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어느 부대에 한 장교가 전투 중에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환자 중에 하나가 너무나 애타게 물을 찾고 있었고요. 이 장교는 정말 귀한 물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을 이 환자에게 줍니다. 이 환자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다른 환자들, 다른 병사들이 그 모습을 애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환자는 물을 마시면서 꿀꺽꿀꺽 소리를 내고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통을 넘겨줍니다. 넘겨둔 사람이 보았더니 물이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눈치를 챕니다. 이 사람도 물을 꿀꺽꿀꺽 소리만 내고 옆에다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돌렸는데 마지막에 물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게 아닐까? 맥스 루케이도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스레인지에서 물을 끓일 때 물이 끓도록 하는 것은 물의 양,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불의 높이를, 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참으시고 조절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주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진노를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빚진 자와 회개하는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죠. 얼마나 빚을 많이 지었는지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왕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흥미롭죠? 나에게 참으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아주소서. 그때 이 왕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죠. 맥스 루케이도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는 길게 늘어선 줄에서 오래 잘 참는 정도의 덕목 그 이상이다. 인내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길에 깔린 붉은 양탄자와 같은 것이다. 만일 인내가 없었더라면 자비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은 붉은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깔아주시며 우리들에게 참아주셨던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단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왔을 때 그 빚을 갚으라고 목을 쥐어 틉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참아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참을 수 없었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살면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에게서 사랑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들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럽에서 한인들을 위한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제 앞에 설교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여기 구리에 가면 교문이라고 있죠, 교문이? 한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거기 전도사 시절이었대요. 그 교문 교회에 한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사는 갑부가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그 갑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3대 독자였대요. 이 아들이요, 고3이 되어서 이제 시험을 볼 때였는데 이 아들은 늘 부모한테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오토바이를 안 사주고 그렇게 버티다가 고3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들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여러분, 30여 년 전에 250cc 오토바이,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들에게 250cc짜리 오토바이를 선물해 줬는데 한 시간 만에 이 아들이 그 오토바이 몰고 나갔다가 교문 사거리에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두개골이 함몰되어서 즉사했어요. 그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걸 왜 사줬을까? 그 아들이요,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는 엄마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형통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이 아닌 아픔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것이, 아,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일방적이에요. 어떻게 일방적인데 인격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우리들이 인격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전에 우리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책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립묘지 현충원 앞에서 꽃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팔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거지 노인이었고요. 알고 보니 이 꽃가게에서 팔았던 그 꽃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묘지 앞에 놓으면 할아버지는 그 꽃을 다 주워다가 다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꽃가게 주인의 아들이 그것을 보며 분개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남의 산소에 있는 꽃다발을 갖다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고 산소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할아버지에게도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꽃다발을 한 흐름 가지고 산소에 가서 묘지 앞에 꽃을 다 흩어놔요. 그리고 그 꽃다발을 주우러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은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데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기자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려운 그 목회자 사모님들만을 위해서 영성훈련을 저희 교회가 비용을 다 대서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인도하러 가며 그 사모님들을 생각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첫날 제가 말씀을 전하며 이래서 사모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대요. 저는 그 사모님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간증하는 날 한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잠잠히 사랑하세요? 눈에 띄게 좀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잠잠히 내 남편과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며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도 남들처럼 눈에 띄게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 날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요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 은퇴하시고 미국에서 계시는 분인데 은퇴를 하고 나니 할 일이 많으니까 미국은 뭐 이렇게 골프가 비싼 운동이 아니니까 이 목사님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혼자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글이라는 거 아시죠? 이글 이렇게 파4 네 번에 들어가는데 두 번에 홀에 들어가면 이글이라고 하죠. 이 목사님 연세도 많은 분이 탁 두 번째 쳤는데 공이 들어간 거예요. 이글을 한 거예요. 이글이 쉬운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글을 했어. 근데 문제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오길래 내가 이글 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는데 더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해 주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른다. 그런 조크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몰래 교인들 몰래 골프장에 갔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괘씸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줬대잖아요.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목사가 골프 치고 이걸 누가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치치리도 못난 나를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에도 실패하고 내가 집안에 있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은 우리들의 조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 여호와 앞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그 사랑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변화산의 시작입니다.
이번 변화산에 올라 우리를 향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백받고 하나님께로 go back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제가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 사랑이 오래 참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헤세드의 사랑 이번 변화산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사 그 사랑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어야, 우리는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 알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너무 흠이 많아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고 그렇게 항변해 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신실하심, 은혜스러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